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마을 뉴스. 11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줏대 있는 부모대기 마지막 광연을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성곡 마을극장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난 줏대 강좌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강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분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활동하는 박은정이라고 하고요. 상은 지역에서 교육 공공성과 교육 평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인권 생태 평화를 위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줏대 있는 부모대기는 2010년에 시작이 됐었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줏대 있게 활동하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줏대 있는 부모들을 한번 같이 만나는 길동무를 만나보는 지역의 강좌였습니다. 네, 저희가 10년이 넘도록 줏대 있는 부모대기 강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저희가 닥치면서 줏대 있는 부모대기 강좌 잠깐 쉬게 됐고 그러다가 방법을 전환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내가 과연 맞는 것이냐, 길동무를 만나기 위한 것인데 줌에서 과연 그런 길동무 만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다시 해보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모이게 되는 게 25명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이 인원으로 그리고 25명도 저희가 다 아는 센터 활동가 분들이다 보니 이게 그럼 정말 우리가 길동무 만나기 위한 활동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럼 줏대 있는 부모대기를 잠깐 쉬어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줏대 있는 부모대기라고 강좌가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부모만 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 거냐, 부모가 아닌 사람은 강좌를 들을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가 아닌 시민으로 그럼 우리 어떤 시민으로 살 것인지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단 줏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민으로 가기 위한 제도약 잠시 쉬는 시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의 활동가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들이었는데 그 자리들을 함께 해주셨던 만큼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자 진행했던 줏대 있는 부모대기 강좌가 올해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강연과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길 마보형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 굿바이 줏대 있는 부모대기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위 행복 누림 도서관에서 18개월에서 36개월 아기와 양육자를 위한 북스타트 데이를 1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도서관 1층 누림 도가리방에서 진행합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가을의 모습을 탐색해보고 다양한 열매들을 알아보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연호, 고은희, 북스타트 활동가들이 진행을 하며 다섯 가족을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위 행복 누림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길빛 도서관에서 마을인 수다 마음 건강 주제인 사후 특강으로 예민한 사람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숲길 심리 상담센터 최재훈 강사의 강연이 11월 14일 저녁 7시 도서관 윤솔길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성인 30명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길빛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평생학습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 동네 배움터 학습 동아리 참여자들이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성과와 배움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전에 진행하는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작품 전시 및 오후에 진행되는 매듭공예 만들기, 켈리 미니어분 만들기 등 19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행운을 빌며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